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예쁘룬의 예쁜 꽃들, 이렇게 담아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아이들, 지난주에는 삼색 아스타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원색으로 되어 있는 아스타들이 보이네요. 삼색 아스타는, 지금 두 포트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두 포트. 이렇게 두 포트 남아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원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요. 네,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요. 요거는 활짝 피었고 요거는 아직 덜 피었어요. 이렇게 지금 몽골이 잡힌 애가 있고 지금 분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15cm 분에 요거는 가격이 7,000원입니다. 분이 커서 이렇게 7,000원입니다. 당연히 월동되고요. 보라색 이쁘죠? 요 핑크색도 분이 요만해요. 자, 15cm 분 요것도 가격은 7,000원입니다. 사파이어 세이지입니다. 이렇게 꽃이 청보라색으로 피어주는데요. 꽃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부리가 긴 새 잎을 닮은 듯 합니다. 오리 같은 그런 새들이요. 이렇게 10cm 화분에 가격은 4,000원이고요. 월동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조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하지만 중북부에서는 베란다에서 이 아이를 키우셔야 될 듯 합니다. 오래오래 보시려면 베란다에서 월동을 해주시고요. 키우기 쉬운 꽃을 찾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사파이어 세이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까다롭지도 않고 초보맘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이 사파이어 세이지.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잎과 꽃에 향기가 나는데요. 코에다 살짝 대보면 왠지 꽃꽃이 시원하고 청량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민트 향이 나거든요. 이 아이 키우시면서 이렇게 좋은 향기도 맡으시고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 식물 이름은 오이엽입니다.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오이엽. 식물 잎이 소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오이엽이라고 한답니다. 어때요? 소의 귀를 닮은 듯한가요? 오이엽의 원산지는 중국 동남부이고요. 베란다 월동입니다. 이렇게 12cm 화분에 가격은 7,000원입니다. 베란다 월동입니다. 오이엽은 햇빛이 없는 실내와 그늘에서도 꽃을 피워준다고 하네요. 정말 큰 특징 듯합니다. 4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데요. 꽃 색깔은 이렇게 연보라색에 꽃을 피우고 줄기를 보시면 이 줄기에 꽃송이가 4개에서 5개까지 이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죠? 우이엽은 기리타 스타더스트 1년에 2번 피는 꽃. 아주 예쁘고 귀한 식물인 듯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이엽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매력 있는 듯 합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이 예쁜 요 아이는 거북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거북머리 켈로렌입니다. 어때요? 정말 거북이 머리를 닮은 듯한가요? 거북머리 원산지는 미국이고요. 단연초입니다. 꽃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지만
예쁜 핑크색으로 한번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을 오래오래 보여주는 거북머리 매력등이랍니다. 이렇게 요 화분 한 포트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조경 식물로도 완성맞춤이고요. 노지 월동도 하고 내향성이 아주 강한 식물이랍니다. 거북머리 정말 예쁘죠? 마당 한켠에 요 아이가 심겨져 있다면 아,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꽃밭이 얼마나 예쁠까요? 거북머리 해굽꽃입니다. 지난번에는 꽃이 안 폈는데요. 이제 하나씩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굽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었네요. 정말 예쁘죠? 바닷가에서 자라는 국화라서 해굽꽃이라고 하죠. 가격은 3,000원입니다. 당연하죠. 월동되고요. 이 아이는 조경하시는 분들의 인기를 굉장히 받고 있는 해굽입니다. 왜냐면요. 아주 척박한 곳, 바위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고 꽃을 오래오래 11월 늦게까지 보여주는 해굽입니다. 해굽꽃 정말 예쁘죠? 가격은 3,000원 월동 됩니다. 네, 오늘은 요 왕관 쑥부쟁이가 있네요. 지난번에는 청아 쑥부쟁이였는데 오늘 있는 아이는 왕관 쑥부쟁이입니다. 왕관 쑥부쟁이는 꽃이 청아 쑥부쟁이보다 이렇게 꽃이 꽃송이가 조금 작아요. 미니미니합니다. 분이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10cm 분에 아주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왕관 쑥부쟁이 이것도 가격은 3,000원. 월동은 당연히 되고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연한 핑크색입니다. 흰색에 가까운 연한 핑크색 왕관 쑥부쟁이였습니다. 핑크색이다. 분홍색 용담입니다. 지난번에 이 분홍색 꽃사진이 없어서 꽃을 못 보여드렸었거든요. 청보라랑 흰색은 사진이 있었는데 요 분홍색 용담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분홍색 용담이 하나가 피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홍색 용담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얼똥 되고요. 이렇게 나무마다 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인들 요 아이 데려가시면 바로 이렇게 분홍색 용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5,000원입니다.